야곱은 20년간 살아온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그 인생을 사기당했는데 결혼도 속아서 결혼하고 또 일도 속아서 20년을 노예처럼 일하고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가족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온 주제에 어디 갈 데가 없고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이 그나마 이 외삼촌 옆에 있지 않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나를 이용해 먹어도 그걸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던 20년이었는데 그 20년도 이제는 견디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에는 야, 아버지와 형이 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한테 가라. 외삼촌 너 돌보아 줄 거야. 내 친오빠니까 너 돌보아 줄 거야. 라고 어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이렇게 어머니 말 믿고 찾아온 외삼촌이 자기를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딸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시켜주겠다라고 7년만 일하라고 결혼했는데 엉뚱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레아를 결혼시켜준 거예요. 아 그러면 너 진짜 사랑하는 여자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또 7년 더 일하라고 어떻게 하면 야곱을 이용해 먹을까만 연구하는 사람처럼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야곱을 20년 동안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너 그냥 이제 가족 꾸렸으니까 뭐 네 재산도 꾸려야 되니까 너 또 일하면 내가 또 재산 해줄게. 어떻게든 20년 동안 계속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돈 주지 않고 주겠다라고 했던 금액도 주지 않고 20년을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외삼촌이 나 속인다. 나 이용해 먹는다. 알아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처자식도 있고 건너려야 할 재산도 있으니까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이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면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속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아들만 열둘을 낳고 딸을 낳고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도저히 자기 수입이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였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의 재산보다 더 늘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야곱을 이용해 먹고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되니까 주변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야, 야곱 하나님께 복받았으니까 믿음 좋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속여서 사기쳐서 저 외삼촌 거 따로 빼돌려서 저 도둑질한 거다. 저 사기친 거다 라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외사촌들이 질투하고 외삼촌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 저 야곱이 사기쳐서 외삼촌 재산을 빼돌린 거다.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것은 야곱인데 빼앗긴 것도 야곱인데 사기당한 것도 야곱인데 오히려 야곱이 속인 사람이 되었고 빼앗은 사람이 되었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견딜 수가 없었고 야곱의 처자식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에게로 갈 수도 없고 형에게로 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무를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나왔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 아버지와 형에게로, 너 친척들에게 돌아가라. 정말 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아직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과 상처가 남아있는데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들이 의도가 좋다라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주려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폐륜화로 만들었다라고, 그리고 결국은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게 쫓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이 야곱이 좀 약하니까,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돕는다고 돕는 것들이, 그래서 외삼촌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야곱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일지라도, 가족들이 인정하는 관계일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일지라도, 부부간일지라도, 형제간일지라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날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사기꾼이 되고 폐륜화가 되었고, 외삼촌이 나 좀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나 좀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나중에는 욕을 하고,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는데 욕만 얻어먹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내가 너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아버지와 형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외삼촌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낫지, 외삼촌 형과 아버지에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특히 형을 만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는 머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 형 만날 생각하니까, 나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던 그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가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무섭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얍복강 앞에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풀어졌으면,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을 양과 소떼들을 먼저 건너보냅니다. 좀 이 재산, 혹시 에서가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아서 이 재산, 내 재산을 공격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려고, 그래도 두려우니까 처자식 먼저 건너보냅니다. 처자식 보면 좀 마음이 약해지겠지, 아니 마음이 안 풀려서 처자식 공격하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몸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 이긴 사람이야. 너 뭘 두려워하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뭘 두려워하냐? 너 하나님 이긴 사람인데 뭘 두려워하냐? 그 얍복강 앞에서의 씨름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용기를 내고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죽어도 처자식이 다 죽어도 건너지 못했던 그 강이었는데 건너게 됩니다.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형, 두렵고 답답했던 그 형을 야복강 건너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나 보자마자 죽이려고 들진 않을까? 뭐라고 야단치지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전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짓던 그 형이 먼저 야곱에게 달려오고 먼저 입 맞추고 먼저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답답해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고 답답해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한번 깨어지고 원수가 되면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라는 분은 인간 알레르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 간에 자꾸 상처받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꾸 실패가 되면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안 맞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맞았어요. 서로 발목을 잡는 관계였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끌어내리는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 맞았습니다. 생각도 생김새도 모든 것이 안 맞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사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형이 그 약속을 뒤집어 퍼버립니다. 안 지킵니다. 모른 채 해버립니다. 어머니 말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아버지와 형에게 죽일 놈이 되어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에게는 또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노예살이를 당합니다. 야곱은 사람에게 사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을 속였지만 끊임없이 야곱은 일평생 남에게 속고 실패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도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어릴 때부터 자꾸만 자기를 속여서 자기 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기어이 자기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던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알레르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 바꿀 수 없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 바꿀 수 없고 배우자가 배우자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계획과 욕심대로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도와주려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았다가 실패하고 외삼촌의 도움을 받다가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믿고 따라간 순종한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형과 화해하면서 야곱이 일생일 때 제일 무서워하고 답답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말씀을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너 나랑 같이 가자. 아버지 같이 가자. 먼저 가세요. 저 천천히 따라갈게요. 라고 해놓고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다 중간에 집을 짓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살다가 기어이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남의 땅으로 갑니다. 남의 땅에 가서 돈 주고 세들어 삽니다. 아버지와 형이 다 용서했는데 다 문제 해결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장자권도 받았고 그 물려받을 유산도 있는데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얹혀 살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 제단이다. 여기 내 예배처소다. 여기서 난 예배할 거다. 여기서 난 기도할 거다.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데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뭐. 형하고 화해도 했고 아버지는 굳이 뭐 만날 필요 있을까. 여전히 야곱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상처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제단을 쌓고 야곱이 거기서 예배하는데 야곱의 가족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또 복수하겠다고 그 사람들,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악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정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 때문에 정작 이 디나가 야곱의 딸이 당한 이 피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멸망하게 생겼잖냐. 좀 앞뒤를 가리고 그렇게 복수를 해야지. 또 아들들은 아들들 나름대로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당신은 당신 딸이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왜 복수하지 않냐고.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쳐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너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 떠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곳,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너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적처럼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인지 바꾸어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한 부적들이, 이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야곱이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외삼촌에게 나올 때 외삼촌의 딸, 자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외삼촌이 우상 숭배하던 그 부적을 몰래 훔쳐서 나온 것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부적이라도 도움이 되면 내가 훔쳐가야지. 그리고 세겜에 살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부적도 붙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방 신상도 가지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부적처럼 걸고 있는 귀걸이들을 다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들이 타락했구나, 우리 가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구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이제 다 버리자, 부적도 버리고 우상숭배 다 버리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온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형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과 원망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예수님 잡혀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숨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당하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숨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제자 삼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시 옛날처럼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물고기 잡는 자리로, 세리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약속과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